안녕하세요, 구재룡입니다. 방금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공천이 대장동식 공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십분 공감합니다. 저도 그런 모습을 민주당 공천에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가 자신들의 혐의를 벗고자 유동규 본부장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상황은 잘 아실 것입니다. 어제 새벽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, 기동민 의원,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논의를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. 누가 누굴 자릅니까? 그 정도 자르면 본인 방탄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,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, 방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상황은 정말 처음 봅니다. 민주당에서는 원칙 있는 공천이 있는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이기 때문입니다.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순리에 따른 공천은 가장 비리 혐의가 많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방금 논의됐던 다른 의원들이 적용을 받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. 대장동식 비정함이 넘쳐 흐르는 공천은 국민들을 상처받게 할 뿐입니다.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. 구자령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모든 말에 공감합니다.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장서정 의원님.